시각장애인 대학생 29명에게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 양성을 주제로 시행되고 있는 효명 장학 사업에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322명에게 10억 5천만 원의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남다른 꿈이 있기에 학생들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합니다. 어렵고 불편했던 경험을 복지와 특수교육활동에 적용해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과 아름답고 똑부러진 목소리로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 뛰어난 음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 등 이들이 마주할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의 꿈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며 더욱 뜻깊은 대학생활과 학업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명장학금을 바탕으로 더욱 뜻깊은 대학생활과 특수교사라는 꿈을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후원뿐만 아니라 효명장학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저의 앞으로의 꿈에 있어서나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응원해 주신다는 게 너무 기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그 속에서 감정과 그런 정서를 공유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2019년 상반기 효명장학금은 2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약 7,200만 원의 금액이 전달됐습니다. 1978년부터 시각장애인 장학사업과 복지에 생애를 바쳐온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은 이번 수여식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절박한 신념과 뜻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매달리고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세계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졸업한 이들이나 또 앞으로 공부하는 이들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인생길이 말이죠 성공하고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각장애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세계에 여러분들 희망의 그런 등불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학업 성적이 좋고 인성과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을 발굴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효명장학사업. 섬기는 이들의 나눔과 봉사에 앞으로 더욱 큰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